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암키로 일본어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83일 차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해드리자면 어떤 상태냐면은 저는 처음에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전혀 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들이 늘어서 있어도 그것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남들이 일본어로 대화를 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알파벳을 쓸 수도 없었죠. A부터 Z까지. 그리고 또 제가 그 알파벳을 이용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83일째 꾸준함만 가지고 누군가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제가 스스로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값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매일 했죠. 코로나로 아팠던 일주일, 저희 가족 전체가 아팠던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반복을 했고요. 998개의 일본어 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어가 아니라 문장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372개를 아직 못 봤네요. 442개는 저한테 익숙한 문장 내지는 단어가 되었고, 184개는 익숙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Next라는 영어가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거는 측이입니다. 그래서 측이를 쓰려면 이렇게 쓰겠죠. 히라가나로는. 일단 지금은 초반이니까 히라가나 뭐 가타카나 나오는 대로 족족족족 다 쓰겠지만 쓰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은 조금 있다가는. 왜냐면은 어차피 다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예요. 봅시다. 次. 층이라고 소리가 나는데 측이죠, 사실상. 네, 그렇게 해서 한자도 거의 맞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이지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거는 사인데 자가 되겠네요. 닥점이 붙었으니까 카타카나로 자입니다. 맞죠? 이지. 그다음 이거는 저게 만나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아우가 됩니다. 이렇게 아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화면 아이패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아니구나. 이건 이마에 쓰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라고 말할 때 저걸 많이 쓰는데. 요렇게 된다. 오케이. 한자는 평가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틀린다고 제가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한자는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우. 아우, 맞죠? 이즈입니다. 저한테는 이거. 오시에르. 오시에루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시에루를 쓰자면은 오, 시, 에, 루. 이렇게 되겠죠? 한자는, 오시가 한자로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효자 아닌가? 효자가 붙고 그 뒤에 이게 또 붙네요. 이렇게. 오케이. 점점 익숙해져야죠. 저 한자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자, 어쨌건 간에 이게 오시에루. 그래서 teach tell의 뜻을 갖는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easy 합니다. 야스이. 야스이. 야스이는 싸다라는 뜻이에요. cheap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지 않고 일본어로 쓰자면 야, 스, 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자는 모르겠네요. 아하. 이렇게 쓴다. 저것도 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였나요? 야스이. cheap의 뜻을 갖습니다. 싸다. easy. 그 다음, Simon's Birthday. 이거는 한자가 아니라 일본어는 아니죠. 근데 제가 그냥 알고 싶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Simon의 Birthday는 2월 15일입니다. 네. 저한테는 굿입니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방금 전에 약간 망설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굿이라고 누를 겁니다. 3일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제 배운 글자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요, 뭔지. 네. 이렇게 계속 틀리면서 장기 기억으로 점점점점 밀어넣는 거예요. 더 자주 보면서. 민나. 민나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민나. 민나가
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한자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였나요? 아, 요건 없네요. 오케이, 요건 없고. 이렇게 돼서 민나, 모두들, everybody라는 뜻을 가진 민나가 됐습니다.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와타시노 나의 뭔데, 와타시노 뭐뭐와 새가 아니라 저게 자죠? 아, 사라리만 데스. 이렇게 해서, 와타시노 이거 남편이에요. 남편이 뭐더라? 오토 아닌가요? 이게 아마 남편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맞다면은 하나씩 다 써볼게요, 그냥. 와, 타, 시, 노, 오, 토, 와. 저안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도. 사라리맨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맞나? 반대쪽 아닌가? 라, 리, 만, 마마마마마, 마니까, 이렇게 쓰겠죠. 마에다가, 니은 발음 이렇게 가고, 만. 그리고 이게 아마 긴 장음 하나 들어갈 거예요. 데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왔다시, 나, 노, 나의 오토, 나의 남편, 와, 나의 남편은 사라리만, 샐러리맨, 데스입니다. 나의 남편은 월급쟁이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私の夫はサラリーマンです。 맞죠? 저 근데 83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꾸준함만 가지고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 어렵지 않아요. 언어 쉬워요. 네,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asy. easy는 아니고 굿 정도 누를게요. 솔직히 이거 굿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토 약간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3. 기억의 궁전. 기억의 궁전 나오는데, 저는 이제 뇌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억의 궁전 요거는 뭐냐면은, 3은, 맥도날드예요. 이렇게. 모든 숫자에, 이미지를 먹여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입니다. 맥도날드가. 맞죠? easy. 그래서 예를 들어서, 79라는 숫자를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제 친구 중에 철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79로 변환해서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7 같은 경우에는 치읓이고 9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에요. 3은 시옷이고 4는 니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 37로 굳이 할건 없고 랜덤한 숫자를 몇 개를 가져오자면은 4, 7, 2, 9, 5, 3. 왜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했어요. 그러면은 나초. 나초라는 배우가 있고, 글쎄요, 디귿, 디귿, 기억에다가 지읒, 시옷이에요. 그래서 자사라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다가, 도구, 두구. 이거 약간 제가 잊어먹은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 아무거나 정해도 되긴 해요. 근데 기억력은 당연히 제가 오래 기억한 게더 많이 가겠죠. 다간으로 하겠습니다. 장난감 뭐 그런 게 있는데 나초 다간 자사라고 외워서 이걸 다시 출력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초 다간 자사. 아,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기억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집이잖아요. 집 가짜인데, 우치이거나 이에이거나 둘중 하나예요. 둘다 집이에요. 그래서 우치. 이거나 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가 나올 거예요. 우치. 우치가 나왔네요. 네. 그럼 우치로 외우면 되겠죠. easy. 인데 집 가짜 한번 정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 가짜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나요? 두 개인가요? 저기 회기? 네, 맞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어쨌건 한자는 계속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지 누르겠습니다. 저한텐 쉬워요, 이거. 그 다음, 토테모는 굉장히 very의 뜻을 갖습니다. 도테모. 그죠?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아루쿠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이게 소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일본어로 쓰면은 아루쿠. 아, 아이고. 아, 루, 루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루, 후 이렇게 됩니다. 걸어가다, walk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르크. 아루쿠 맞죠? 근데 지금 한자 쓴게 틀렸네요. 이걸 조금 고쳐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스쿠나 했을 때 쓰는 때 저렇게 되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모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아루쿠, 걷다라는 뜻입니다. easy. みんなにお菓子をあげましょう. 자, 봅시다. 전혀 모르는 문장이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문장을 듣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지, 내지는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나니. 민, 나, 니. 그 다음 한번더 들어볼게요. 저 솔직히 방금 전에 말하다 못 들었거든요. みんなにお菓子をあげましょう. 오카시오 아게마쇼. 오, 카, 시, 오, 아, 개를 어떻게 쓰더라? 아, 이렇게 쓰죠. 마, 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민나니 오카시오 아게마쇼.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오가, 이 오가 아니에요. 이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이걸로 할 거고, 민나니, 민나, 모두, 니, 모두에게, 오카시오, 오카시, 오카시가 뭔진 몰라요. 근데 오카시를 아게마쇼, 주도록 하죠. 라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오카시를 줍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카시가 뭔지 저는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문장도 처음 보는 거고. 근데 이해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봅시다. Let's give everyone some sweet.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나왔던 게 오카시. 오카시가 그러면 사탕이나 뭐 이런 걸 거예요. 자, 사전에서 찾아볼까요? 일본어 사전에서. 참조, 죄를 범함. 뭐야 이거? 오카스가 나오고 오카시가 우습다, 야릇하다, 이상하다. 글쎄, 맛있는 과자 여기 나오네요. 오카, 이게 맛있는인가? 오카시이, 아, 오카시이라고 했나 본데? 근데, 시이가 빠졌네요. 이를 씁시다, 그러면은. 이. 이까지 하면은, 오카시이. 아닌데? 딱히 그렇진 않은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도저히 문맥상 사탕이 맞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Let's give everyone some sweet. 이렇게 돼 있는데, 민나니, 오카시오, 오카시를 아게 마쇼. 줍시다. 여기 우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오카시라는 것은 이거죠. 아, 이걸로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과자래요. 들어볼까요, 사운드를 그러면? 카시, 카시, 카시. 아. 오카시가 이게 많은이다 그러면은 오카시, 카시가 과자이고 오카시면은 많은, some. 아, 오가 두개 들어가면 많은인데 하나 들어가면 그냥 some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카시로 찾을 게 아니라 카시로 찾아야 됐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한번 적어보죠. 어떻게 적을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번 있고, 그 다음에, 전자에다가, 이게 과일 뭐 그런 글자 아닌가요? 숫자 아닌가? 몰라야죠. 한자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이게 오카시. 오카시, 오카시. 그냥, 그래요. 예, 카시.
이게 카시다. 그렇게 돼서 과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나중엔 기억해야죠. 지금은 어게인 누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また会いましょう. 마타 아이마쇼. 마타는 다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이마쇼. 다시 만납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적고 다음부터는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타. 마타. 아. 이. 마. 시. 요에다 우가 붙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라는 뜻이에요. 맞죠? Let's meet again.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는 easy. 자, 그 다음에 홍오 이게 이치 다음에 이게 카이마시타. 그래서 책을 한권 샀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자 요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홍오 이사츠. 아, 이사츠다. 나 기억난다 이 문장. 그래서 이것까지만 적을게요. 그러면은 홍 크게 크게 적겠습니다. 홍, 오, 이, 사, 츠, 카이, 마시다. 카, 이, 마, 시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홍, 책, 오, 책을, 이사, 츠, 한 권, 책을 한 권, 카이, 마시다. 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本を一冊買いました。맞죠? 저한테는 easy.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적겠습니다. 굳이. みんなにお菓子をあげましょう。민나니 오카시 와게마쇼. 그래서 민나 니 모두에게 오카시 some sweets 사탕을 조금 민나니 오카츠 오을 사탕을 조금을 아게마쇼 줍시다. 라는 뜻이에요. 맞죠? 오케이, okay, easy. 그 다음 이거는 뭐더라? 아스, 내일이죠. 아스, 로쿠지니 오코시테 쿠다사이. 아스, 로쿠지니 오코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明日6時に起こしてください。맞죠? easy. 그 다음 이름은 나마에입니다. 나마에, 맞습니다. easy. 取る。 토르가 토르가 새 아닌가요? take 개새 뜻을 갖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네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는 토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이렇게 적으면 되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르 take와 get의 의미를 갖는 토르가 있다. 알겠습니다. again. 베츠 노 홍모 미세테 구다사이. 다른 책도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別の本も見せてください。오케이, okay,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을까, 이게. 한자만 봤을 때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였지?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뭐였을까, 이게? 이거 해야 같은데? 아니야, 저기. 사자가 들어간 게 일에 관련된 걸 텐데 옆에는 또 여자가 나오네요. 아 이거 개콘이다. 개콘. 개콩 이렇게 해서 결혼이에요, 이거. 개콘. 맞죠? 이거 하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3구는 시옷과 기역이에요. 사가, 소고, 수구. 사공이네요, 사공. 맞죠? 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숫자 아까 전에 만들어냈던 랜덤한 숫자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저는 기억나요.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제 메모리에는 지금 현재 나초라는 사람이 화장실 앞에 있는 러그에서 뭔가를 막 뒤적뒤적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간이라는 그 뭐야 로봇가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사라는 중국의 학자가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초는 4에다가 7이죠. 그다음 다가는 2에다가
기억이니까 9예요. 그 다음 자산은 5에다가 3이에요. 그래서 4, 7, 2, 9, 5, 3이에요. 제가 기억한 숫자는. 근데 이거 지금 적어도 5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냥 숫자 매핑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고가 붙는다면 이건 누군가의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외우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모든 이미지가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억의 궁전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거고 미뤄두고 다른 거 하죠. 저기가 보면 이거죠. 아루쿠라고 착각했던 글자가 여기 있는데 뭐뭐시 아하 오케이 이거 스코시 스코시다 조금 a little의 뜻을 같습니다. 스코시 뭐뭐래 저거 피곤하다예요. 맛이다. I'm a little tired라는 뜻인데 스코시 조금 치카레 맛이다. 스코시 치카레 맛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피곤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스코시 치카레 맛이다. 세상에 이거 기억 못할 자한테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면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치카레 맛이다. 근데 저한테 이거는 쉽진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하드로 놓고 이틀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토르는 테이크와 겟의 의미를 갖죠. 한자는 이렇게 써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쓸 거고 take와 get의 의미를 가져요. 네. 맞죠? 토르. 자,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는 easy긴 한데 easy예요. 아니야.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을게요. 말하다 못 들었네요. 오케이. 테스트에 2점을 떴다. 테스트에 이태 뭐라고 했거든요? 테스트에 2점을 떴다. 2점을 떴다. 떴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마지막에 나온 게 떴다니까 과거형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토르. 아하. 테이크. 토르가 변한 거구나. 봤다. 시험을 쳤다라는 말인데 테스토데 대가 어떠한 장소거든요. 테스토데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거 장소라기보다는 이거는 목적어로 받을 거예요 아마. 테스토데 2점을 떴다. 2점을 떴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라는 말 같아요. 2가 좋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도. I got a good grade on the test라고 돼 있죠. 이건 의역이고 볼게요. 테스토데 이탱이 잘인가 봐요. well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텄다. 시험을 잘 쳤다입니다. 네. 처음 보는 문장인데 맞추잖아요. 뭔 소린지. 이제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됐단 얘기예요. 테스토데 이탱오 텄다. 오케이. 굿 누르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인데 이쿠가 있고 이케바가 있습니다. 이케바는 뭐뭐 하면 뭐뭐 하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케바 요거 그냥 그건데 돌아오면인데 이것도 아니 이케바가 가면이에요. 가면 이쿠는 가다니까 이게 카에루가 돌아오다고 이거 가면이에요. 맞죠? easy 신우는 다이의 뜻을 갖습니다. easy 그 다음 이거는 토리가 톤데이마스 그렇게 해서 새가 날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토리가 톤데이마스 맞죠? 이지 그 다음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난처한 불쾌감이 줄 이거 왜 이렇게 놨냐면은 제가 영어로 쓰는 것들 중에 철자를 제가 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R이 두 개고 S가 두 개예요. ING를 안 붙였네. 그래서 이게 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붙는 것들에서 SN은 두 개를 붙이는데 R 두 개 붙이는 거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넣어놓고 지금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굿 정도로 할게요. 이거 딱히 대단히 틀린 건 아니고 실수한 건데 그 정도 받아들여서 굿 누르겠습니다. 나, 카타카나로 나를 써라. 나는 히라가나 나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카타카나 나예요. 맞죠? Easy. 뱅쿄. 뱅쿄는 공부입니다. 맞죠? Study. Easy. 이거는 오. 직관적으로 딱 찍었는데 맞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easy.
그 다음에 이건 왓다시와 니혼고 노 센세가 센세니 나리 타이데스 이렇게 해서 왓다시와 니혼고 노 센세니 나리 타이데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私は日本語の先生になりたいです. 맞죠?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理解. 리카이. 리카이는 이해하다, understand의 뜻을 가져요. 오케이, easy. 뭐뭐 한다든지는 탈이 아니면은 나라인데 탈이 가겠습니다. 맞네. 와우. 오케이. 이거 확실치 않았으니까 굿으로 누를게요. beautiful도 몰랐죠. 우츠카시입니다. 우츠카시. 지금은 알아요. 美しい. 하. 우츠카시가 왜 나, 카가 왜 나왔지? 그럼 이거 again 누르고 다시 볼게요. 오케이. 민나니 오카시, 카시였나요? 카시 맞죠? 오카시오. 아게 마쇼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사탕을 조금 줍시다 라는 뜻입니다. 민나니오카시오아게마쇼. easy 아군 누를까? 아니요 easy예요. JH의 birthday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모르겠네. 12월 7일일걸요 아마. 맞네요. 2011년 12월 7일. 오케이 easy easy는 아니고 굿 near 순인데 이건 치카이 내지는 치카쿠입니다. 치카이인 걸로 기억합니다. 近い. 맞죠? easy. 少し. 스코시는 조금 a little의 뜻을 갖죠. easy. 彼の家に荷物を送りました. 카레 노 이에니 그의 집에 니모츠오 소포를 오크리마시다 보냈습니다. 맞죠? I sent a package to this his house. easy. 그다음 이거는 카에루 해서 돌아가다의 뜻이에요. 帰る. 맞죠? easy. 그다음 take get은 뭐였더라? take get은 뭐였더라? take get은 토다 토루입니다. 토루인데 아이고 이게 루가 아니라 우지. 토루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토루. 뭐뭐 get과 take get의 토르. 의미를 갖습니다. 맞죠? easy. 그다음 이거는 오토 남편 오토. easy. 그다음 코코 코코는 여기입니다. 코코. here easy. 그다음 이거는 아니와 스이에이가 이게 뭐지? 뭘 잘한다 뭐뭐 데스 뭐 잘한다인데 잘한다 카라다가 몸이고 도쿠 도쿠리 도쿠이 도쿠이 아니와 스이에이가 도쿠이 데스. 그래서 형님은 수영을 잘합니다. 아니와 수영이가 得意です. 맞죠? 와 세상에 잘하죠, 그죠? easy. 그 다음에 이건 와타시와 카나리 에이고가 조즈 데스라고 해서 저는 영어를 꽤 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easy. 그 다음 저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와타시와 니혼고 오 하나시마스 하나시마스인가 하나세마스인가 하나시마스일걸요. 와타시와 니혼고 데 니혼고 오 하나시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쿠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보쿠 와타시 오레 다 됩니다. 근데 와타시가 가장 좀 표준인 것 같아서 와타시로 합니다. 보쿠와 니혼고 오 하나세마스. 하나세마스네. 시마스가 아니라 하나세 하나스인데 왜 세마스가 되지? 오케이 오케이 테스토 데이아이 글자 모르는데 이 뭐뭐오 토따 테스토를 시험을 잘 봤다인데 이 그다음 이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제가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テストでいい点を取った. 탱오 토따 이렇게 되는데 탱 이게 탱이네요 점이죠 저게 아마 맞나? 맞네요 세 개. 오케이 이게 탱이라고 하네요. 탱 이렇게. 그래서 뜻은 뭐지? 점수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탱 이렇게 되잖아요. 이탱 여기에다가 이가 이렇게 더해지면은 좋은 점수예요. 이렇게 되네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해서 take가 아니라 get의 의미로서 이거를 썼네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get 했다 라는 걸로 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오케이, 이거 again 누르고 다음에 다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우치니 가이로 이에니 가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자 입니다. 우치니 가이로. 오케이, easy. 그 다음 진심으로 진정으로 성실히 정말로 진지하게는 sincerely 인데 이것도 철자가 sincere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 ly 들어가면 되나? 맞네요. 네, 이게 철자가 저는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틀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안 해놓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easy. 이거는 미세루에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쇼가 미세루. 나오겠죠? 맞죠? easy. 그 다음 기괴한, 별난, 괴상한 이것도 bizarre인데 이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맞는 답은 bizarre 이거거든요. 맞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나 봐요. 처음에 Z 두 개로. 그러니까 R 두 개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스페인어도 아닌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잡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Easy. 그 다음에 테스토 대 이탱오 텄다. 테스토 대 이탱오 텄다. 그래서 테스트에서라서 대가 맞구나. 그러면 테이크가 아니라 여기가 게시되니까 테스토에서 시험에서 이탱 좋은 점수를 텄다 받았다. 오케이. 테스트 대 2점을 얻었다. easy. 스터디는 뱅쿄. 뱅쿄. 맞죠? easy. 저 한자는 조금 어렵게 생겼네요. 그다음 이거는 모츠입니다. 이거 모츠 아닌가? 모츠 맞아요. possess와 have의 뜻을 모츠. 갖고 있는 모츠입니다. easy. 그다음 원형 이거를 하면 되는데 기다리다. 기다린다면이란 뜻일 겁니다. 그래서 나라인데 마츠나라 기다린다면 맞죠? easy. 그 다음 이거는 오케이. 교토니와 오테라가 오이 이렇게 해서 교토에는 절이 많군요 라는 뜻이에요. 교토니와 오테라가 오이. 아 많군요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어쨌건 간에 야,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갈게요. easy입니다. 別の本も見せてください。別の本を 다른 책도 미세테 구다사이 보여주세요. 맞죠? easy. まだ学校へ行くには早い時間です. 오케이, 한 번 더 들을게요. まだ学校へ行くには早い時間です. 마다 아직 가코 학교. まだ学校へ行くには早い時間です. 이거 뭔지 알아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마다 가코에 크니와 아직 학교에 가기에는 이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른 시간입니다. Still too early to go to school 맞거든요. 마다 가코 베이쿠가 뭐지? 이 배가 이해가 안 돼요. 이쿠는 아는데 가다라는 뜻인데 뭐 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건 외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easy. 그 다음 이건 토루라고 해서 get과 take의 뜻을 갖죠. 토루. easy. 그 다음 이거는 측이라고 해서 next. 의 뜻을 갖습니다. 승이. 오케이, easy. 그 다음 다이는 신우. 신우. easy. 이거는 모츠가 아니네. 이게 뭐지? 타츠 아닌가요? 이거 타츠. 타츠라고 해서 스탠드의 뜻을 갖지 않나요? 마츠라고 해서 기다리다일 것 같은데 덩자 같은데 마츠 기다리다입니다. 이거 맞죠? easy. 토르. 아, easy 말고 굿 누를 걸. 토르는 테이크와 겟의 뜻을 갖습니다. 테스트 대 2점을 텄다.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 맞습니다. 이제 아스 6시에 오코시테 쿠다사이. 아스 내일 아침 6시니 6시에 오코시테 쿠다사이 깨워 주세요. Please wake me up tomorrow at 6 o'clock. Easy. Beautiful 우츠쿠시입니다. 우츠카시가 아니라. 우츠쿠시. Okay, easy. 저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쿠로 갈게요. 그냥 보쿠와 니혼고 오 하나세마스. 보쿠와 니혼고 오 하나세마스. 오케이, easy.
해서 오늘 끝났네요. 걸린 시간은 34분, 즉 거의 매일매일 34분씩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걸 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의 기록을 위해 남기는 거지만 아까 기억했던 6개의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나거든요. 뭐냐면은 4, 7, 2, 9, 그 다음에 5, 3이에요. 나초, 다간, 자사. 네. 여러분들 숫자 기억 잘 못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숫자를. 그래서 아예 10부터 99까지의 숫자에 해당되는 모든 두 자릿수에 대한 이미지를 정해놓고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출력해서 쓰는 겁니다. 네, 기억의 궁전이었고요. 오늘 했던 건 일본어였고요.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